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생물고대사 여울 22기로 활동 중인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6학번 송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19학번 유희연입니다. 생명공학부는 기초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학, 환경학, 농업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루고요. 이를 이용해가지고 사회 문제,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그 생명의 복잡함 속에서 약간 본질을 찾으려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은 기초 과학 분야이고 생명공학은 응용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설명을 더 드리자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을 약간 세분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심화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분자 생물학 또는 생리학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계통 분류학 또는 계통 분류 실험 그리고 이제 막 곤충학 환경학 이렇게 등등 생물 자체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그걸 분석하기 위한 툴 약간 기구 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학년이잖아요. 근데 생명과학부와 생명공학부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대학의 일반 생물학이나 일반 화학 등의 공통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도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만의 학부 공통 전공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제 시간표에는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이런 공통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미래 시간표를 한번 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공이니까 발생공학, 동물생리학, 극지생명공학, 인공생명공학, 뭐 합성생물학, 식물분자육종학, 막 대사조절학 이런 게 1학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2학기에는 줄기세포공학, 식물바이러스학,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공학 등등등등 좀 더 공학에 치중해서 시간표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 이제 강의 개설하는 이름에 있어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게 생명과학은 이제 무슨 그냥 염증 생물학, 세포분자 전달학, 곤충학 이렇게 그냥 학문 그 자체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생명공학은 방금 말했듯이 여기에 공학을 붙이면 이제 생명공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복잡성을 찾는 학문이고 복잡성을 이제 풀려는 학문이고 이제 공학은 그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응용하려는 학문인 거죠. 그게 제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생명과학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꽃이다 그러면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식물학, 곤충이다 그러면 그냥 곤충학,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세포 신호 전달학 이렇게 그냥 말 그 자체로 이름을 붙이는 학문을 거의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공학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응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생명과학에서 DNA에 관련된 연구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 DNA가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면 얘를 더 빨리 활성화 시켜볼까? DNA 같은 게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이제 컴퓨터에 응용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도 담아볼까? 이렇게 약간 공학적인 생각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발전. 생명공학부의 장점 한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정기견학 같은 것을 하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생과 생공의 차이도 있지만 화학생명공학부라고 공과대학 소속의 화생공과의 차이도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이만큼이면 화학이 이만큼이고 생명이 이만큼이라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좋아하고 인간에게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편리함을 주기보다는 정말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생존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관심, 사랑이 있다면은 생명공학부에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서도 이게 달라지는데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화학회사나 재료회사 아니면 신소재회사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생공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회사, 제약회사 아니면 바이오 연구 등에 저희가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중에 UNEP라는 이제 국제환경계획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말했듯이 흔히 알고 있는 연구원, 뭐 제약회사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 이제 생물학 관련돼서 특화된 이제 변리사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진로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세거든요. 생명과학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제일 뜨고 있는 학문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생물이기 때문에 되게 접목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접목하면 그냥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이제 공학과 전공하면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다 접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설정에 있어서는 진짜 매우 무한한 가능성을 띈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진학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멘토링 할 때 자주 질문을 받는데 생명과학대학에 진학을 하려면은 생명과 화학을 꼭 공부해야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과학탐구 선택을 할 때 물리랑 지구과학만을 선택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학이랑 일반 생물학 등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수업들을 학교에서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시고 이제 생명에 대한 그 관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곧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생물이라는 학문 자체가 책으로 따지면 목차랑 약간 소제목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셔서 생물이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학 전에 꼭 이제 관련 학문 서적 또는 독서를 통해서 학교 공부랑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시고 오셨으면 이제 좀 더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와서 배울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화학, 물리 등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오셨으면 더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네. 맞다. 네.